백두대간의 길목에 있는 안동 북부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과 영주 접경지대인 안동 북부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이 번졌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소나무와 잣나무 2만 5천 그루가 재선충에 감염되거나 고사했습니다. 와룡과 녹전, 도산 지역까지 합하면 모두 5만여 그루에 달합니다. 재작년 3천 그루, 지난해 1만 2천 그루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올 들어 대규모로 확산했습니다. 12월 말까지 5억 원의 예산으로 방지를 하고 또 내년도에도 국비 예산으로 약 한 12억 원을 들여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동에서 올 들어 소나무 재선충이 대거 확산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동 북부 지역은 백두대간 구역인 봉화, 영주와 맞닿아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영주, 봉화 지역으로 확산되면 백두대간으로 번질 우려가 높습니다. 영주 국유림관리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동시 접경지역에 예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과학원, 산림기술사 등과 협력하여 방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해 영주 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사협회와 함께 재선충 방제 방안을 긴급 협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호입니다.